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뱅크아시아 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뉴욕의 바쁜 생활 속에 직장인들이 자칫하면 식사를 거르거나 급히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은 위장을 상하게 하고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한 식사 관리법을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뉴욕의 생활 방식 중 가장 닮은 점은 빠른 스피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 빨리 식사를 끝내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식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채소,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매끼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치킨과 야채 식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단백질 소스를 주로 이제 생선 종류하고 육류 경우에는 이제 레드미트보다는 닭고기라든가 다른 지방질이 많지 않은 그런 그 생선 종류를 취하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게. 일반적인 미국의 식사를 위한 그릇이 대부분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작은 그릇을 사용하고 음식을 조금만 담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배고플 때 마트에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식료품점은 아이들의 구매를 끌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식품을 배열합니다.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가는 것이 빠르게 일을 볼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기름지고 많은 양의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장이 넓어져 다음에도 많은 양의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비만의 시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식사관리법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오던 뉴저지 한인회가 마침내 19일 오후 이현택 신임 회장의 당선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한인회 업무에 착수합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19일 저지시티 시의회 의사당 고등법원에서 이현택 후보의 뉴저지 한인회 신임 회장 당선 공고가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서류 제출 기간 연기 등 선거 절차 번복으로 동포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김상진 의장은 전직 회장단과 함께 이현택 신임 회장과 이준호 수석 부회장의 서류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출한 구비서를 전부 다 전체 한인회장들이 리뷰를 했어요. 아, 네. 서류가 하자가 없다. 퍼펙트하다. 네. 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하는 거죠. 당초 문제가 됐던 미비서류인 신원조회와 관련해 비대위는 신원조회 의뢰기간이 19일까지 회신이 없더라도 두 당선자가 약속한 날짜에 신원증명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를 했으니까 네. 뭐 내일 돌아올지 혹은 한 달 후에 올지 또 이제 다음 주에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 만약에 그때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범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자동 사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25대 뉴저지 한인회 수석 부회장으로 당선된 이준호 씨는 원로인 이현택 회장 당선자를 보필하며 뉴저지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뉴저지 한인회 제25대 수석 부회장으로 당선된 이준호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취임되신 이현택 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또 우리 뉴저지 한인회의 무궁한 발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현택 회장, 이준호 수석 부회장의 당선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제25대 뉴저지 한인회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지난해 연말 내린 폭설이 아직도 녹지 않고 도로변 군데군데 쌓여있는 가운데 눈이 자주 내리면서 그 어느 해보다 눈 치우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눈을 치우려고 서두르다 보면 어깨와 허리에 커다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눈을 치우는 방법을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이 채 녹기 전에 내린 비는 눈을 녹여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눈이 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어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쌓인 눈에 비가 내려 얼어붙은 눈을 치우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급하게 눈을 치우려다 어깨와 허리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눈을 다 치우려고 무리를 하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게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치울 때는 될 수 있으면 눈을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가지고 치울 때도 눈을 몸에 삽을 몸에 바짝 붙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펴니다. 그리고 이걸 몸 허리를 이렇게 틀면은 허리가 많이 다칩니다. 허리를 틀지 마시고 몸 전체로 여기 발을 움직여 가지고 방향을 한 다음에 눈을 던져 주시면은 덜 다칩니다. 눈을 치우는 방법에는 트랙터로 눈을 치우거나 삽으로 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대형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것도 눈을 빨리 녹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눈을 치울 때 도로는 중앙으로, 보도는 길가로 눈을 모으는 것이 좋으며 집벽에 눈을 모으면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21일과 23일에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쌓인 눈을 한꺼번에 치우는 것보다 쌓이기 전 틈틈이 눈을 치워야겠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후진타워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평등하고 상호 신뢰적인 정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후 주석은 정상회담 석상에서 미중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대국으로 전면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5개 항의 제의를 내놓았습니다. 후 주석은 우선 평등하고 상호 신뢰적인 정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의하면서 양국이 서로의 사회 체제 및 발전 경로 선택과 주권, 영토 통합 등을 존중한다면 양국 관계는 올바른 궤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 주석은 이어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주며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심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안보 이슈로는 최고의제라고 배우관이 미리 예고할 정도로 북한 문제는 이날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이었습니다. 공동성명과 두 정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양국의 이해가 반영된 일종의 절충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국무장관직을 계속하지 않을 것임을 19일 시사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NBC 방송의 투데이쇼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면 계속 국무장관을 맡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은 회피하고 대신 자신은 개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나는 현재 이 자리에서 일하는데 매우 만족한다. 그러나 나는 여러 차례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30여 년 동안 아칸소 주지사 부인, 대통령 부인,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 국무장관의 일까지 쉬지 않고 공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직무위반조사팀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USA Today지가 19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1997년부터 작년까지 미 전역의 38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대한 USA Today의 심층 분석 결과 201건의 재판에서 검사들의 직권남용 사례 등이 적발됨에 따라 취해진 것입니다. 직무위반 조사팀은 앞으로 법무부 윤리조사팀이 검사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고의로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냈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당당하게 됩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 2년 정도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대학의 리처드 아름 교수가 전국 29개 대학에 재학 중인 3,000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이들에 대한 대학생 학업평가 시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학문적인 표류 대학 캠퍼스 학업의 한계라는 책에서 드러났다고 USA Today지가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책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한 지 2년 후에 대학생들의 45%가 학업상 뚜렷하게 향상된 징후를 보이지 못했고 10년 전의 선배들과 비교해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5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대학 당국이 학업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보다는 본인의 연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큰 탓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체중인 사람들이 평균 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할 위험이 훨씬 크다고
뉴욕 버팔로의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미국 응급의학 채널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체질량 지수 35에서 39에 해당하는 중간 비만도의 사람도 사고 시 사망 위험도가 평균 체중 사람보다 21% 높으며 체질량 지수 40 이상인 고비만일 경우 56%까지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질량 지수 25에서 29의 경우 복부가 사고 시 완충 효과를 통해 크지는 않지만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차량 충돌 시험은 평균 체중을 가진 인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형차는 비만인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하늘이 특급 호텔로 불리는 대한항공 A380 차세대 항공기가 오는 8월부터 뉴욕 노선에 투입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인천발 도쿄행부터 대한항공 A380 1호기 운항을 시작하기로 하고 예약을 개시했습니다. A380 2호기가 도입되는 7월부터는 인천에서 방콕, 세 번째 A380이 도입되는 8월부터는 인천에서 뉴욕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A380은 477석으로 승객들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2층 전체를 180도로 완전히 누울 수 있는 비즈니스석으로 꾸밉니다. 대한항공 연내 5대를 포함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0대의 A380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프리미엄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이 낙석방지 공사를 위해 펠리세이스 파크 포트리와 에지워터를 연결하는 5번 도로를 임시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 도로는 최근 교통국이 선정한 위험한 도로 환경 위에 꼽힐 만큼 낭떠러지가 많아 교통국은 오는 5월에서 6월 도로를 폐쇄한 후 낙석 방지를 위한 보수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도로 교통 체증과 펠팍, 포트리와 엣지워터를 오가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공사는 8개월 이상 걸리지만 도로 폐쇄 기간은 4에서 6주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노인정책 입법 과정에서 한인 노인 유권자들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대표하는 주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주의회 산하 노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노인 유권자들의 입지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정책 입법을 통한 노인 유권자 공략을 위해 해당 지역 의원들이 노인위원회 소속을 적극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더욱이 노인 유권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 노인 관련 다양한 정책이 입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후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합의 사항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생검사를 받은 한 식당의 절반 이상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위생등급제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자체 조사한 결과 검사를 받은 103개 한 식당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57개 업소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등급은 16곳, C등급은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현택 전 북부 뉴저지 한인회 회장이 뉴저지 한인회 25대 회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단독 출마로 당선된 이 회장은 19일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청에서 선서식을 갖고 화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인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켜놓고 기다리는 대기자들의 의료기록 양식 유효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함에 따라 18일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19일 새해 연설에서 예산 균형과 투자 유치를 통한 뉴욕시의 경기 부흥을 새롭게 이루겠다며 뉴요커에게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세계 경제와 상업의 중심이라는 뉴욕시의 명성을 유지토록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이 19일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붙여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찬성 245표, 반대 189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건보개혁법이 결국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여전히 다수당 지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건보 폐지안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매달 12일 퀸스 플러싱에서 펼쳐지는 2011 우리설 퍼레이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퀸스 한인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설 퍼레이드 예상 참가 단체는 쉬운 개 이상으로 지난 9년 이래 가장 많은 한인 단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잦은 폭설과 강추위로 곳곳에 빙판길이 형성되면서 길을 걷다 미끄러져 낙상을 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이론 한인 전문의들에 따르면 올 겨울 시즌 들어 눈이 자주 내리면서 한인 낙상 환자가 예년에 비해 50에서 6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동대학교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기독교 상담교실이 1월 25일, 28일, 2월 1일, 4일 필그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상담기법, 표현예술치료, 대인관계와 대화법 등 상담이론과 실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학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과목별로 선택수강도 가능합니다. 한창현 공인회계법인에서 26일 오후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28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2011년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과 현금거래보고 등의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재와 다과가 준비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무보험 동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오는 20일 맨해튼 YMCA에서 실시합니다. 내과, 외과, 치과, 틀니교정 등의 진료가 진행되며 사회복지 분야의 상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 혈당, 혈압검사도 실시되며 선착순 70명으로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KSB 다마카와 온천이 1월 20일 오후 7시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 회장에서 안반욕 제품 발표회를 엽니다. 안반욕 제품을 직접 개발한 일본 개발자를 초청해 제품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 동포들의 편리를 위한 1차 순회영사 활동을 2월 16일 실시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재외 국민 등록 등 한인들의 필요한 민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업무별 구비 서류가 다름으로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하신 분에 한해 업무가 진행되니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페더럴 홀 국립기념관은 1699년에 지은 뉴욕시청 건물을 개조해 연방정부청사로 사용하다가 1955년부터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취임식이 거행됐던 곳이기도 한 페더럴 홀 국립기념관은 연방정부의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하루에 5번 무료 가이드 투어도 진행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새해 문턱을 넘어선 지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이라는 밀레니엄의 아침이 밝은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갔으며 또다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한인사회는 숨가쁜 역사의 터널을 헤쳐나왔습니다. 9.11 참사라고 하는 역대 미 증유의 대참사를 경험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은 이미 수만 명이 생계를 낸 상태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불경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전전하는 이웃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끝내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인사회는 먹구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업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비즈니스의 편향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뿌리가 약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인들의 소상인 비즈니스는 험난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기에는 역부족인 듯 판단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김영목 총영사 주재로 한국의 지상사 및 무역금융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확대 경제회의를 열고 금년 상반기 중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치권에 강력한 지지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어려운 경제 여건을 다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허약해진 우리들의 마음부터 새롭게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비추듯이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평소에 자주 말하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펼쳐 보임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인 달라는 한인사회를 만들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서로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 중턱에서 그동안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만 달려왔던 삭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경인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치갑 통증병원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후 귀 속의 손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귀 속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조그만 뼈가 세 개 있습니다. 그게 큰 뼈에 부딪혀 가지고 이 조그만 뼈들이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귀가 먹먹해지고 잘 안 들리게 되고 그다음에 평형 감각을 유지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몸이 흔들리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천장이 빙빙빙빙 돌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고요. 진단이 내린 다음에 재활 치료로는 하체를 강화를 시키고 또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공놀이나 탁구 같은 운동을 하면은 훨씬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상으로 K&N의 정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